니비루가 다가오고 있는가? 태양의 그림자에 숨은 것 같이 떠있는 수수께끼의 천체가 촬영되었다. 태양의 왼쪽 밑에 니비루 접근인가? 수천 년에 한 번 주기로 태양계의 도래에 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행성 니비루 또는 플래닛 X는 정말 존재하는가? 한다고 하면 접근하면 지구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맑은 날에는 눈부신 태양을 보려고 좀처럼 생각하지 않지만 최근 미국 미시간 주에서 촬영된 태양을 살펴보면 태양 광선에 섞여 있는 것처럼 수수께끼의 천체가 기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태양계에 접근하고 있는 니비루인가? 2018년 12월 7일에 유튜브 채널 어333에 게시된 동영상은 이 수수께끼의 천체가 소개되어 있으며 조회는 이미 19만 회에 달한다. 물론 수많은 억측을 끌고 있는 것 같다. 태양의 왼쪽 밑에 위치하고 있는 천체는 언뜻 보면 렌즈 플레어처럼도 보이지만 같은 크기의 노란색 원형 렌즈 플레어가 카메라가 움직일 때마다 흔들리고 있는 반면 이 천체는 계속 한 곳에 머물고 있다. 그렇다는 것은 단순한 렌즈 플레어는 아닌 것 같다. 명암을 반전시킨 네거티브 이미지로 확인하고 있지만 역시 천체같이 보이는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것 같다. 보통은 렌즈 플레어의 반사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또한 동영상의 해설은 촬영자는 위치를 바꾸고 세 곳에서 촬영했는데 그 어디에서도 이 천체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한다. 무심코 하늘을 확인하고 싶어지지만 적어도 하늘을 올려다봐도 태양 근처에 이런 천체를 확인할 수 없다. 평소에는 지구에서 볼 때 항상 태양의 반대편에 있는 어떤 존재가 뭔가의 이변으로 조금 모습을 드러낸 것 같은 것일까? 또는 니비루가 곧 거기까지 왔다는 건가? 제9행성는 니비루인가? 댓글에도 다양한 견해가 달려있다. 플래닛 X 등 호칭은 무엇이든 실제로 거기에 존재하고 지구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가올수록 이로 인한 파괴가 더 커집니다. 나도 이 같은 사진을 최근 3개월 이상 촬영했습니다. 모두 같은 장소에 그 존재가 확인 가능합니다. 렌즈 플레어가 아닙니다. 무언가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일부에서 이것은 니비루, 행성 X라고 지적되고 있지만 그들에 따르면 니비루는 지구의 10배 크기로 3600년 주기로 태양 주위를 극단적인 타원 궤도로 공전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지금 이 니비루는 태양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니비루가 태양계에 돌입하면 지구도 중력의 영향으로 지진이나 대규모 분화 경우에 따라서는 폴시프트가 발생하여 지구상의 환경이 격변하고 인류를 포함한 생물의 대량 멸종을 초래할 수도 있다. 물론 최악의 경우 지구와 충돌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나사를 비롯한 과학계의 주류 견해는 태양계의 그러한 행성의 존재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 과학자들은 태양계의 제9행성이 존재할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2018년 10월 미국 카네기 연구소 팀이 스바루 망원경에 의한 관측에서 태양계 너머의 천체 2015TG387을 발견했다. 일명 마녀라고 이름 붙여진 이 얼음 외행성은 태양 주위를 한 번 공전하는데 3만 년 이상 걸린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준 행성의 발견은 앞으로도 계속될 경우 한동안 태양계의 9번째 행성인 제9행성을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과연 제9행성는 니비루인가? 그리고 니비루는 가까워지고 있는 것인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반드시 채널을 등록하시고 알림을 켜주세요. 새로 영상이 등록되면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